옛날 어느 한 마을에 살림사라는 마누라의 덕에 아무런 근심 없이 풍족하게 살던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봄, 뜻밖의 마누라를 잃은 선비는 이 윤택한 큰 살림을 유지할 수가 없어 자식들을 세간 내기로 결심하였답니다. 새눈연두새가 울어요. 어디서 우나요? 산에서 울지요. 쩡쩡 쩡. 얘들아, 저기 좀 가서 놀아라. 같이 가. 형님, 막내 동설 좀 봐요. 아이고, 기질하는겠고. 나비가 춤을 추는 것 같구나. 서영. 그러니 다들 딴 생각 말고 세간 날 준비들을 해라. 알겠습니다. 가만, 그 막내 좀 이끌어라. 예. 에이야, 조상 전례대로 재산을 나누자니 너한테 형들보다 적은 재산을 준 게 마음에 걸리는구나. 내 쌀몇 솜을 더 줄 테니 가져다 보태거라. 이럽소이다. 조야 막내가 아니오이까. 그리고 맏형님은 아버님을 모시고 둘째 형님한텐 애가 있는데 어? 전 아버님이 마련해둔 일곱마지기 바치면 넉넉하오이다. 아니. 아버님, 그럼 전... 저 철없는 게 따로 나가 살림을 어떻게 할꼬? 여보, 그동안 정들었던 삼촌네들이 없으니 집안이 썰렁하군요. 아, 별 걱정을 다. 해마다 아버님 생일도 있고 또 설날도 있는데 그때 동생들이 찾아오지 않으리. 참, 여보, 이제부터 당신은 어머님 덕에 근심 없이 살아온 아버님이 남은 여생을 편히 즐길 수 있게 그 온 동네가 보란듯이 손을 푹푹 크게 써야 하오. 살림은 그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니까. 하긴 나야 언제 한번 쌀대박도 만져본 일이 없으니 이 집 살림은 너희들한테 푹 맡긴다. 아버님, 저반 드시오이다. 어냐? 이런. 여보. 예. 내 좀 늦어질 것 같은데 아버님 점심을 잘 차려드려. 알겠어요. 이리야. 늙을로의 소할 틀지에다 송아지 독이라. 노우지독이면 어미소가 송아지를 핥아준다는 뜻으로써 자기 자식을 끔찍이 사랑한다는 말이겠다. 아, 세간 나간 막내네가 걱정이로구나. 김치면 김치, 장이면 장, 이 독에 담그기만 하면 군침이 술술 돌고 그 맛 또한 독특한 독이여. 아, 독사시여! 여보게 동갑이! 에? 어이구, 이 굴빵 선비 임자로구만. 아하, 오래간 말이세. 자, 어서 들게. 내가 부탁한 일은 알아봤나? 내 독! 뭔 이런... 자, 조심히 내려놓으라고. 덥다. 냉수를 드시오이다. 예, 어서 드시오이다. 고맙수다. 그래, 우리 막내는 어떻게 살아가나? 시원하다. 한 바가지만 더. 우선 이제 둘째 내가 간단치 않수다. 글쎄 세갈난지 한 달 만에 작은 초가집에서 큰 기아집으로 옮겨앉질 않았겠어. 이 녀석도 따로 나면 살림을 번듯하게 꾸리겠다고 하더니 용다. 헌데 그 간 건너 마을에 사는 셋째는 몹시 힘들게 삽디다.
아버지. 와, 와. 이거 보라요. 이삭들이 자꾸 떨어져요. 됐다. 거기까지 게 뭐라고. 아버님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다니. 여보. 할아버지가? 헌데 방에 이런 게. 어? 아버님이 막내한테 갔구려. 막내 삼촌한테요? 아, 그렇지. 야. 아버님이 마련해둔 일거마지기 바치면 넉넉하오이다. 아, 여보게. 아, 국까지 비어알며다니 얼마나 보탬이 되겠다고. 오늘 또 줬나? 훌린 나달들이 아깝지 않나요? 어? 막내가? 완철은 저애가 이삭주의를 하다니. 아이고. 어? 아니, 아버님이? 여보! 아니, 아버님이. 아버님, 그동안 뭐가 하셨소이까? 어냐. 아이고, 고생들이 많았겠구나. 아버님 밥을 빨리 짓소. 알겠어요. 아버님. 아? 어서 방으로 드시오이다. 아, 아니야. 여보, 이게 뭐요? 마당질을 했다는 게 아직 깍지 콩알이 그대로 있지 않소. 아니, 내가 미처 보지 못했군요. 에이그, 얼마나 살림이 어려웠으면 땅에 흘린 콩 몇 알을 놓고 저렇게 신경을 쓸고. 아버님, 시장하시겠는데 어서 드시오이다. 아니야, 같이들 하자꾸나. 헌데 너희들 그건 웬 밥이냐? 이건 나물밥이오이다. 이렇게 먹으면 장수한다고 하더이다. 에휴, 살림이 궁색하니 저런 말밖에. 아니, 이렇게 쪼들릴 줄 알았으면 너희들 세간을 내지 않을 걸 그랬구나. 이제라도 우리 집에 다시 들어와 함께 사는 게 어떠냐? 예, 이롭소이다. 여기서도 사는 곳이 있소이다. 어? 그렇소이다, 아버님. 어? 사는 곳?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소이다. 에휴. 예? 막내네가요? 눈이 딱 감기더라. 헌데 그 녀석은 그렇게 사는 모뚝이 있다고 하더구나. 아, 얘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이런... 이 큰 살림을 유지하느냐? 우리야, 아버님이 물려주신 많은 재산이 있지 않소이까? 막내네 살림을 두고 너무 군심 마소이다. 이제 설날도 멀지 않았는데 그때 뭘 좀 지어보내겠소이다. 아버님, 이 둘째의 설인사를 받아주소이다. 아니, 아니. 아버님, 아, 저희들이 왔소이다. 왔구나. 형님, 막내. 어서 방으로 들어들 가자꾸나. 형님, 아니, 이렇게 많이? 아, 오래간만에 온 집안이 모여왔는데 이쯤이야 차려야지. 이야, 이거 정말 굉장하구나. 이제는 아니, 넌 상 밑에 들어가 뭘 하는 거냐? 아니, 이 나뭇가지들은 왜 버텨놨느냐?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서 버텨놨지만. 아이고, 아버님. 아이고, 아이고. 아, 참. 아버님께 드리자고
이불 한 채와 이 털조끼를 가져왔소이다. 아? 아니 지금 입는 것도 있는데 뭘 또 이렇게. 이번에 한미천 단단히 잡았는데 형님 내 거 다음번에 더 큰 걸 가져오겠소이다. 자 막내네. 아 역시 둘째가 통이 크구나. 아버님. 아. 멋신에 저온 어? 산꼬리오이다. 어? 형님, 이건 찹쌀과 약효가 들어있는 산나물들이니 아버님께 대접해요. 어. 야, 언제 그런 생각을 다. 막내가 정말 기특하구나. 아이고, 힘든 살림에 그런 건 뭘다. 아버님, 아. 어디도 앓지 말고 장수하시기 바라오이다. 아니야. 이 둘째 잔도 받아주시오이다. 아. 이 셋째 잔도 받아주시오이다. 아. 어서들 앉았구나. 예, 예. 자. 어느 것부터 먼저 물다. 많이들 들어라. 뭐? 집에 가겠다고? 저 집에 두고 온 가축들이 걱정돼서. 나처럼 집에 있는 짐승들을 아예 몽땅 팔아치워야지. 예? 팔다니요? 아, 짐승들이야 봄에 가서 사다 키워 가을에 팔아야 니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아, 겨울엔 짐승 먹이도 그렇고 키우기도 힘든데. 형님도 참 짐승이야 새끼를 받아 마리수를 불크는 재미 키우지 않소이까. 그래도 오래간만에 왔는데 며칠 더 놀다가. 아, 이게 무슨 소리냐. 아 참 아까 형님이 돼지를 잡겠다고 했소이다. 아니 돼지야 어제 잡았는데 또 잡아? 형님이 며칠 동안 동네 어른들을 청해오느라면 한 마리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했소이다. 아 역시 마지가 마지다. 설날에도 이 집에서 대접을 잘 받았는데 아 정월 대보름인 오늘도 또 이렇게. 결승이다. 며칠 안 있어 딸의 생일이니 마을 사람들을 다 총할까 하오이다. 아니야. 그리고 추석날엔 또 한바탕 놀아야 할 게고. 아, 그 다음날엔 인천 내 생일인데. 예, 그날에도 아버님이 족족하시지 않게 마을 사람들을 다. 아. 정도. 아, 잠깐만. 아, 한번 더. 이게 넣고. 말이 툭툭 터지게. 불안이 있고 항시 마음이 울적했는데 그 어두운 구석을 마다들 만면일이가 다 메꿔주는만. 얼쓰다. 영감님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이렇게 매일 풍성한 음식상을 받으니 마디 하나만은 잘 뒀으다. 뭐래요? 여보, 까짓거 한판대기 더 지겨. 아, 이거면 내일 집에 오는 동일어인들까지 다 치를 수 있는데도요. 모르는 소리. 쌀떡에서 인심이 나요. 곳간이 쌀이 그득한데. 야. 그리고 애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갈 땐 뭘 좀 재보내야 좋아해요. 아버님, 저... 아, 웬 새 옷을 또 이렇게... 아버지 낳고... 여의들 가시오이다. 자, 보소들 오시오이다. 이야, 오늘도 또 밭에 안 나갈 작정이요. 며칠 안 나간다고 당장 굶게 하겠어? 굶게 하지 그득한데. 여봐, 이 닭들을 빨리 지기겨. 그럼 이건 어쩌구요? 여보, 살림이 전 같지 않아요. 어? 쌀이 다 떨어졌는데. 가을에 물어주기로 하고 이웃들에게 꼭이요. 쌀은 꾼다치고 아버님께 당장 대접할 찬꼬리도. 뭐요? 어, 잠깐. 아 여보, 저 닭은 마지막 시암닭인데 안 돼요. 이거 없다면 몰라도 있는 거야 수고벌반이지. 아 그럼 내일부터는 어쩌고요? 아, 내일이야 또 무슨 수가 나지겠지. 엄마, 또 화나겠어? 뭘 하나? 그 많던 쌀도 바닥이 났구나. 오복 중엔 뭐니 뭐니 해도 자식 복이 제일 이로다. 이게 다 손이 큰 마지덕이니 동네 영감들이 부러워할 만도 하지. 아, 에헴.
벌써 나무잎이 떨어지는 걸 봐선 지금이 한옥했다. 아버님. 아? 저반드시오이다. 아니야. 아, 점점 밥상이 왜 이 모양일까? 맛있는 거 해달라. 맛있는 게 어디 있니? 어죽하면 아? 네 할아버지 밥상에도. 어? 맞이야, 이게 웬일이냐? 밥상이 왜 그 지용이 됐느냐? 어서 말해라, 어? 어서. 살림이 그만 미청이 났소이다. 그럼 가오란 곡식은 다 어디 갔느냐? 저 그건 할아버지 쌀이 없어요. 아니, 이럴 수가. 수원 수구라 누굴 원망하고 누굴 탓하고. 어이구. 아버님 용서하시오이다. 내 평생 그래만 묻혀 살다나니 너희들 살림이 이렇게 되는 줄도 몰랐구나. 미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고도드리는 나달보다 더 많은 양곡을 망탕 쓰다 보니 이 꼴이 됐소이다. 그리고 이웃들한테 먼저 꼬먹은 나달을 물어주다 보니 가을한 나달이 저것밖에. 이젠 별 수 없다. 둘째네 집에 가서 도움이라도 청해야 할까 하다. 아버님, 둘째 아이가. 아니, 둘째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제 그만 아버님께 죄를 지었소이다. 뭐라고? 죄를 짓다니? 열마지기 땅을 백마지기 땅으로 불고보자고 장사를 시작했다가 빚더미에 올랐소이다. 생각도 못해 형님에게 쌀이라도 좀 얻어갈까 해서. 어이구, 너희들이 이 꼴이 됐으니 막내는 지금쯤 거지가 돼서 쓰러져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미용을 좀 두세요. 아버님한테 찾아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무슨 체면에. 그럼 제가 가서. 아니, 아무래도 막내가 걱정되니 다들 가보자꾸나. 아버님. 가만, 전번에 내가 여기 왔을 땐 분명 여기에 초가집이 있었는데. 자, 빨리 들어가자. 저 이 집 자리에서 살던 주인이 어디로 형님! 아니, 누군가 했더니. 아니, 아버님이. 아버님, 어떻게 기별도 없이 오셨어이까? 넌 어떻게 여긴 나타났느냐? 여긴 우리 집이오이다. 형님들도 다 오시고. 헌데 형님들의 차림새가 그렇게 됐다. 더 말해 뭐라겠니. 자, 어서들 들어가시오이다. 아니야. 여보. 아니. 어서. 아버님, 저희 인사를 받으시오이다. 아니야, 됐다. 이 집이 정녕 너희들이 사는 집이란 말이냐? 그렇소이다. 내가 꿈을 꾸진 않는데. 예? 꿈이라니요? 예, 막내야. 이게 분명 너희들의 집이라면 저 어디서 금똥이라도 얻었댔느냐? 예? 아버님, 이건 다 아버님이 저희들에게 준 일곱마지기 땅을 보지런히 가고 마련한 살림이오이다. 뭐, 그게 정말이냐? 예. 아버님, 그럼 한번 보시오이다. 이야. 이건 지난해 지은 곡식이오이다. 그리고 올해 지은 나달을 이제 가올만 하면 형님들이 급한 고비를 넘길 수 있다고 보오이다. 어쩌면 살림살이 기름지게 했느냐. 겉간마다 가득 풍성한 살림, 그 누가 절로 물려주나이요. 아니 아니, 알뜰살뜰한 내 손, 내 손에
달렸지. 오복종자 밭에 뿌려넣으면 가을에 절로 물을 잇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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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흘려 가꾸는 내 손 내 손에 달렸지. 알겠지. 이렇게 재산은 아낄수록 불어난다고 하시던 어머님이 말씀대로 쌀알 한 알도 아껴 먹으며 살림을 했소이다. 아, 애들아, 유적한 살림은 우리 막내처럼 간지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자기 힘으로 꾸려나갈 때 마련된다는 걸 난 오늘에야 비로소 알게 됐구나. 막내야, 부모들이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다고 망탕 써버리던 이 형보다 네가 낫구나. 나도 공짜나 생계를 바라지 않고 너처럼 뼈심들여 부지런히 일하겠다. 열백번 옳거니. 이때부터 손비와 세 아들은 제 힘으로 부지런히 일하면서 잘 살아나갔답니다.